How your mom says it. Burger. The feet.앞에 꽃이 폈어요. 그죠?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봄이 오나 봐요. 앞에 꽃도 엄청 많이 폈고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튤립이래요. 튤립 맞나? Is that tulip? It doesn't look like tulip. I mean, I've never seen tulip like that close. It looks like a tulip. I mean, it's tulip. Yeah, your mom says tulip. Well, this is so pretty. I don't know what is this flower. I just had the word in my head and now I forgot it. You were ahead. I got my sunglasses. Which car are you gonna take? Truck. Alright. Here we're going to zoo park. Zoo park. Let's go. Oh! Mikuge, 동물원은 약간 식물원 안에 동물원 같은 느낌이에요. 식물원 안에 동물원 그냥 똥똥똥 이렇게 좀 더 애들이 자연스러운 자연에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보고 싶다 해서 오늘 가보려고요. 그러면은 출발을 해볼게요. 옷이 남편이 산 무지코. 저렇게 가까워. 왜 이렇게 가깝지? 아, 있다. How to read this? Zaxby's. Is it burger? No, it's chicken. 치킨이래요. 안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저는 안 먹을 거지만 그래도 남편이 먹는 모습을 찍어볼게요. 이렇게 검정 색깔에 들어있고 열어보면은 It's a burger. It's chicken. Chicken burger. 이렇게 감칠한 치킨. 미국 애들은 꼭 버거는 햄버거 고기만 들어간 거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고 치킨 들어있으면 버거라고 안 하나봐요. 감칠을 뺏어갈 거예요. 맞아. Some special sauce.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데 그걸 따면은 다른 뭐 FedEx나 UPS 이런 미국의
세계에서 유명한 항공 비행기 회사, 택배 회사 이런 데서 다 비행기가 미국 있어야 되니까 그런 비행기 회사에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라이센스가 아직 없기 때문에 못 넣었던 거고. 그래서 차라리 가지 말고 라이센스를 따고 난 다음에 또 좋은 회사에 넣어보자 해서 안 가기로 했고. 저 돈은 어떻게 되냐면은 둘 다 완전 백수는 아니지만 정리를 그만뒀고, 남편은 이제 군대를 미국은 제대를 하고 나서 직업을 찾기 전까지 언임플로이먼트라고 돈을 줘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서 시애틀을 다녀온 거거든요. 저번 주인가? 그래서 저희는 군대에서 나온 돈이 거의 주당 50만 원이 돼요. 그럼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돈 걱정은 크게 할 필요 없고, 취직이 되면은 이제 그거 돈은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라도 돈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고, 라이센스 학교만 다녀오면은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쪽에 취직하면 더 좋으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 동네에 계속 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계획을 해놨고, 천천히 기다려보라고요.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Right? You agree? 그러면 저희는 와서 동물원에 갈게요. 약 10분 남았어요. 거의 다 왔는데. 이렇게 도시에 동물원이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The exit is 32. Still like 2 miles away. 그러면은 저희는 가볼게요. 1,000 feet, turn left. Just keep going. Just need to park somewhere around here. 지금 날씨 너무 좋죠. 기차를 했고 이제 들어가 보려고요. 예. 예. My face. Can you see my face?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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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the entrance looks cool. Like Memphis. 캣 컨트리. So like tiger, lion. 고양이 거니까. Oh, what's the first? They have, oh, I can see African lion. I see him. You do see him? I don't know. What do you see? What do you see? They're so cute. Look at the feet. What he's eating? One sunny. Ooh. Look at your tail. Yeah. Does it cute?
So you put pinion here, quarter. Oh. I'm at the Memphis Zoo. It's bear. I'm at the Memphis Zoo. It's cute. 가자. What does it say? I don't know. Tingle. Where did we go to Tingle? Where is that here? Oh, what is that on Dongy? What is that on Dongy? What is that on Dongy? It's a big Dongo. Big Dongo. Yummy. It's all that pile of sticks that's over there. That's the pile where it ate all day. You see the name, thing. Thank you. You're welcome. Young Donny. Poor babies. Oh, they know, don't they? Good afternoon. Welcome to our 2:30 Elephant Keeper Chat and training. You gonna poo again? Such a small, tiny poo for such a big, large animal. Remind me, Riley. Penguin. (웃음) 안경이 더럽네. 잘 안 보이지만, 동물원을 다녀온 후기는. 너무 큰 동물들이 작은 우리 안에서 아무리 먹이를 잘 주고 잘 씻겨준다 하더라도 본능을 이제 지키지 못하고 그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좁은 곳에 갇혀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쇼거리만 되는 모습이 좀 불쌍했어요. 어렸을 때 동물원 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동물들을 봐서 신기하고 난 동물을 좋아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커서 동물원을 다녀오니까 코끼리나 뭐 코뿔소, 길 이런 큰 아이들이 뛰어다니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불쌍했고 뭐 사자, 호랑이, 치타 이런 애들도 작은 데에서 뛰거나 뭐 사냥을 하지도 못하고 독수리도 있었는데 독수리가 그 작은 곳에 갇혀서 날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원래 날 수 있다면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새들인데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조금 그랬고 그러니까 가서 뭐 팬더도 보고 그런 건 좋았지만 뭐 야행성 그 어두운 곳에서 본 동물들도 그 작은 곳에 갇혀 있는 모습이 조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다시는 동물원에 안 갈 것 같아요. 한국에서 동물원을 안 가다가 전에 워싱턴에서 동물원을 갔을 때는 진짜 식물원 안에 동물원이어서 좋았는데 이곳은 아무래도 멤피스 도시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동물원을 크게 만들지는 못하고 작게 많은 동물들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좀
한국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갈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랑 오랜만에 바깥 데이트를 해서 재밌었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엔딩 영상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후기 얘기하면서 엔딩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가볼게요. 안녕. 잘 안 보여. 안녕.